와우, 정말 미쳤습니다. 코드를 작성해주세요 했는데 가이드라인을 쫙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완벽한데요? 제 마음을 읽는 인공지능인가 봅니다. Yes, that's right.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결과물이죠? 이미지를 줄이고 싶으시죠? 여기 테두리 잡고 이렇게 쭉 줄이시면 비례를 적용해서 줄어듭니다. 여기에 추가로 계속 내용을 넣으면 결론을 업데이트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비슷한 작업을 제 GPT에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해봐서 좀 아는데요. 작업을 하다 보면 내용만 쌓이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있더라고요. 번거롭습니다. 노션 AI 활용하면 많이 해결이 됩니다. 생각을 구조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전체 작업 프로세스 내에서 우리가 컨트롤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후 5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션 AI와 인공지능 모델이 결합이 됐는데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어떤 파워풀한 면이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ChatGPT를 써보고 Notion AI를 둘 다 써봤는데요. ChatGPT는 기본적으로 대화형 챗봇이죠. 그게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우리가 작업하는 목적은 문서를 작성할 때 언어 모델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스크립트로 활용을 하든 그 블로그에 올리든 책을 쓰든 관련해서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단순히 그냥 대화로만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한 번의 질문으로 그 문서가 완성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양하게 편집을 하고 단순히 편집뿐만 아니라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인공지능이 내 과정에 내가 작업을 하는 구조 속으로 인공지능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챗봇 방식은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션 AI에서는 기존의 어떤 노션 갖고 있는 블락 기반의 편집 기능을 활용하면 인공지능적으로 그 부분이 극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지 제가 작업을 해보고 한번 느낀 점을 오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I am listening. 지금부터 실제로 문서 편집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우선 이 지금 화면이 라이트 모드라고 하면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제 GPT가 이제 검정 바탕이기도 하고 저는 이 다크 모드, 검정 화면으로 글씨를 흰색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바꾸겠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설정과 멤버 여기에 들어가시고요. 위에서 두 번째 내 알림과 설정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쭉 밑으로 가시면 내 설정, 테마, 라이트 모드 이거를 다크 모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바뀌었죠? 네, 완벽합니다. 다크 모드로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AI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I로 글쓰기. 예시로 들 거는 코딩 관련된 글입니다. 여러분들 관련 도메인에서 글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코딩을 하는 거에 관심이 많고 관련된 영상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ChatGPT하고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 Notion AI가 완벽하게 지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오후 5시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준 높은 창작 기법과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해볼게요. AI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보라색으로 된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스페이스 키를 이렇게 누르시면 AI에게 작성 요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요청을 하도록 할게요. p5.js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와우, 여러분 정말 미쳤습니다.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했는데 코드 작성 가이드라인을 쫙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와우, 대단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너무 완벽한데요? 제 마음을 읽는 그런 인공지능인가 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예제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자, 여기에다가 인공지능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마우스에 반응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코드를 작성을 해줬고요. 다음은 마우스 클릭 시 원이 생성되도록 하는 p5.js 코드입니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 신텍스가 하이라이트가 안 되는데요. 이 플레인 텍스트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찬! 다 바뀌었죠? 자, 이렇게 코멘트도 캔버스 생성 배경 이쁘게 다 바뀌었고요. 함수가 셋업 드로 마우스 프레스트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신텍스를 하이라이트 하겠습니다. 자, 완벽하게 됐고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 코드를 복사해서 위에 것부터 할게요. 이걸 복사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5.웹사이트 접속 주소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인공지능에 요청하겠습니다. p5.js 웹 주소와 간략한 소개 글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제가 이 부분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와, 좋습니다. 이거는 중복이 되니까 지우고요.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확인됐죠. 이걸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p5.js 웹사이트고요. 자, 여기서 에디터, 두 번째 에디터로 가시면 웹에서 바로 그 코드를 실행을 하고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코드를 카피를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지우고 여기다가 컨트롤 V 갖다 붙여넣기를 하고 실행 누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저 원이 하나 그려진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제가 작성하는 지금 문서에다가 놓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이미지를 오른쪽 클릭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도 되고 이미지 복사 하셔도 되죠. 이미지 복사 저는 하겠습니다. 바로 붙여넣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션으로 가셔서 아까 그 코드, 예, 이 코드죠. 이 코드에다가 결과물을 넣고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한테. 여기다가 이 부분에다가 컨트롤 V 갖다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결과물이죠. 예, 결과물이 이미지가 꽉 차게 들어왔습니다. 이미지를 줄이고 싶으시죠? 여기 테두리를 잡고 이렇게 쭉 줄이시면 비례를 적용해서 그대로 줄어듭니다. 여기에다가 캡션을 추가할 수도 있죠. 캡션 추가. 캡션에다가 뭐, 무슨 내용을 넣을까요? 이 부분. 원을 그리는 이 부분을 캡션에다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물도 제가 여기에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코드를 복사를 하고 p5.js에 가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가 마우스를 클릭할 때만 드로우가 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던 결과물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노션에서 이 코드를 작성을 새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거를 이렇게 지우고요. 지우고 다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패턴을 그려주는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자,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코드를 스크립트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쫙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코드를 복사를 하고요, 붙여넣기를 하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와우, 멋지네요. 자, 그러면 이미지를 복사하고 제가 작성하던 노션으로 가서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이미지 붙여넣기 했고요. 이거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가장자리 잡고 줄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부분에 이 결과물을 캡션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완벽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원하는 코드를 계속 과정별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문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결론 부분을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단락이죠. 이 단락의 앞부분 여기를 누르고 AI에게 요청. 여기 보면 단축키가 있습니다. 커맨드 J. 저는 맥을 쓰기 때문에 커맨드가 있고 윈도우에는 컨트롤이겠죠. 여기서 커맨드 J 이렇게 누르시면 어떤 걸 요청할까요? 지금 보면은 윗부분에 내용을 반영해서 새로 작성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위에 새로 추가된 내용들을 반영해서 결론을 재작성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원을 그리는 예제와 동그라미 패턴을 그리는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라고 여기 추가된 게 보이시죠?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선택한 부분 바꾸기 해서 기존의 것을 변경하였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추가로 계속 내용을 넣으면 결론을 또 업데이트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이 이 노션 AI의 정말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슷한 작업을 ChatGPT에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작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대화형 챗봇이기 때문에 하나의 채팅방에서의 문맥만 고려할 뿐 그 구조를 바꾸면서 편집을 하고 결론을 짓고 하는 내용들이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완성을 하면 이 내용을 웹페이지로 게시를 해서 친구들에게 혹은 팀원들에게 보여주고 관련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웹에서 공유 누르고 웹 링크 복사를 하셔도 되고 밑에 있는 링크 복사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는 문서는 웹페이지에서 접속된 문서입니다. 바로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윗부분에 이미지를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노션에 가셔서 윗부분에 가시면 아이콘 추가, 커버 추가 이런 게 있습니다. 커버 추가를 누르시면 이미지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데요. 원하는 이쁜 이미지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 하신 다음에 적용하셔도 되고요. 커버가 추가됐고 아이콘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이콘을 추가를 했고요. 원하는 아이콘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또 다시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시려면은 기존에 갔던 페이지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상단에 이미지가 추가가 됐고요. 아이콘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문서를 계속 업데이트하면 업데이트하는 대로 이 페이지가 업데이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션 AI를 활용해서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활용한 문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ChatGPT를 활용을 해서 문서를 작성을 하려고 하면 채팅창에서 대화를 한 내용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작성된 문서 안에 단순히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코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하이퍼링크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채팅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채팅을 하고 나중에 그 텍스트를 재활용해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제가 해봐서 좀 아는데요. 작업을 하다 보면 내용만 쌓이고 가공하는 작업이 훨씬 더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더라고요. 근데 이 노션 AI 활용하면 그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더 구조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단순히 인공지능을 글을 쓰는 대체자로서 질문 몇 번 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작업 프로세스 내에서 우리가 컨트롤을 하는 거죠. 훨씬 더 문서에 대한 퀄리티도 높아질 수가 있고 프로젝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깊이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 방법을 찾아서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